남이 못 보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회가 이렇게 되면 지금은 미약하지만요. 유교 원리도 그렇습니다. 욕심이 미약할 때 잡아라. 미약할 때 못 잡으면요. 미약할 때 못 잡으면 커집니다. 대가가 커요. 요 얘기만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유교에서는 마음에서 싹이 하나 딱 올라오면 기 그럽니다. 기. 우리말로 이제 낌새 조짐. 조짐이다 낌새다 하는 건요. 기 그러면 이미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요게 지금 땅 위고 어떤 씨앗에서 싹이 났다고 치죠. 땅 위로는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즉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싹이 났죠. 이 싹은 이미 선악이 갈라져요. 이 싹에서. 싹스에서 이미 알아요. 이게 나만 좋다고 나온 생각인지 남까지 배려한 생각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유교 이 선비들의 공부는요. 두 가지죠. 우리 본래의 양심 그 자체, 양심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경이라고 그러죠. 경. 경은 안팎 공부를 다 관통해요. 경은. 안으로 내 안에 있는 양심에 집중하는 것, 밖으로 양심을 실천하는 것, 안으로 양심의 현존에 집중하는 것. 현존과 실천, 이게 이 두 가지 이 칼을 가지고 선비들은 이제 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요리하면서 경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 원리입니다. 몸매, 한 몸의 일신의 주체는 주인은 마음이고 마음의 주인은 경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은 항상 경으로 다스려라 이겁니다.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경이 다스린다. 깨어있지 못한 마음은 이미 건강한 마음이 아니고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경은 일이 없으면 희노애락을 쓸 일이 없으면 양심의 현존에 집중하고 희노애락을 부리게 되면 즉 이겁니다. 마음에서 싹이 하나만 나도 곧장 이제 실천의 문제가 돼요. 이때 그냥 양심의 현존으로 모른다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 싹을 관찰해서 싹이 선이면 뚫고 나가게 땅 위로 올라가게 확충해주고 즉 지금 오늘 또 다루겠지만 사단에 맞는 거면 확충해주고 사단 떼고 오로지 칠정의 희노애락만 추구하면 자신의 이거는 희노애락이 악은 아니에요. 사단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요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도심 인신 구분이 있고요. 자 여기서 구분합니다. 칠정은 인심이에요. 사단은 도심 맞는데 더 정밀한 구분은 조금 이따 수업 시간에 해드릴게요. 단 인심이 이제 옆으로 가서 인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유교 용어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선비들의 이런 사유 구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선비들은 마음 관리를 했느냐? 도심과 인심, 사단과 칠정, 사단 인위의지 그대로의 마음, 즉 애고적이지 않은 거예요. 양심적인 마음. 여러분 안에 양심적인 마음 있죠? 순수한 양심적인 마음. 칠정. 욕망이 성취되니까 기쁘고 좋고 욕망이 좌절되니까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근심하는 고. 요 마음은 욕망이 지배합니다. 요 마음은 양심이 지배하고. 그래서 도심은 양심이고 사람 마음이라고 해서 진리의 마음하고 구분해서 인심 그러면 욕심이에요. 이 자체가 욕심인데 예전 선비들이 인욕이라고 용어를 따로 만들어서 부르는 게 있어요. 인심하고 인욕을 구분해요. 그럼 이 인욕은 뭐냐? 인심이 악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이 칠정이 사단이 만약 여기서 사단이 자 칠정이 인심인데 학당식 놀리면 사단이 51%면 이 칠정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럼 이 칠정은 죄를 못 짓게 되죠. 그런데 사단의 통제를 넘어서 버린 칠정이 있어요. 그거는 인욕이라고 합니다. 인욕은 이미 이건 그냥 악이에요. 이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저 욕망 때문에. 자 이렇게 대충 구분하시면 그러니까 예전 선비들이 정자하고 앉아서 다 주자 같은 분 평생 공부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일 정자 반일 독서. 이게 관직이 없을 때는 반은 독서하고 연구하고 반은 정자 명상했다. 이게 자기식대로 반은 양심의 현존과 하나되어 있고 하루의 반은 양심을 실천하는 거죠. 이런 뭐 지적 실천도 실천이죠.
책을 쓴다거나 제자들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작업을 연구와 교육 사업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 반을 쓰고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데 자 양심을 가지고 경영하는 욕심을 경영하는 전문가인데 어떻게 경영했냐? 마음에 싹이 탁 올라오면 싹 나기 전에는 양심만 보고 있어도 돼요. 근데 마음이 이미 발동했단 말이에요. 아 오늘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탁 올라오면 그때는 이걸 방치하지 않고 이때 곧장 거기 몰입해가지고 선인지 악인지 양심 분석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양심 성찰이 빛을 발합니다. 지금 학당식으로 하면 뭐가 필요해요? 양심 노트를 빨리 분석하셔야 돼요. 양심 성찰이 딱 들어가서 선인지 악인지 어떤 게 지금 51% 이상인지 자명한지 찜찜한지 그렇죠? 자명한지 찜찜한지 이게 딱 분석이 떨어지면 이 낌새가 지금 악의 낌새인지 선의 낌새인지 바로 나와요. 문제는 이때 나오는데 이때 일반인들은 이때 분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방치해요. 그럼 이게 자라죠. 한참 자라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커진 뒤에 잘라내려고 하면 힘듭니다. 미약할 때 잘라내면 쉬워요. 자, 욕심이라는 게 보세요. 개곡곡자의 하품 흠자인데 이거 하품이 원래 예전 이런 겁니다. 입 벌어졌다고. 입 벌리고 하품하는 모습이에요, 원래. 자, 뭐냐? 계곡도 구덩이입니다. 고립하였다요. 입에도 고립하이고 산에도 고립하이고. 그럼 욕망을 왜 고립하였다고 그러냐? 그거를 메꾸기 전에는 이걸 메꾸기 전에는 엄청난 결핍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욕망. 욕망은 결핍감입니다, 결국. 그럼 마음에 큰 골이 생겨 버리면 그걸 채워야 끝나요. 채우기 전에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걸 채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욕망이. 식욕, 성욕, 뭐 다 무력 다 그래요. 명예욕. 그걸 얻기 전까지는 못 견디게 하는 힘에 시달려요. 그걸 내가 사야 끝나요. 아무튼 얻어야 끝나요. 그 욕망. 예. 그래서 이런 욕망의 낌새가 딱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로 못 알아채면 결핍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핍감이 커질수록 사실은 누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욕망을 잠깐 방치하면요. 멀리 가버리면 이제 수습하기는 훨씬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 욕망이 채워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거면 괜찮고요. 다만 유교에서는 양심에 어긋나는 욕망, 여기서 인욕이라는 거 모든 욕망이 아니고 너무 멀리 가버린 선을 넘어버린 욕망을 인욕이라 그래서 이 한자가 원래 맞진 않아요. 인심이 인욕이고 원래 같은 말인데 선비들이 구분해 쓰다 보니까 두 용어가 다른 용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의미를 우리가 구분해서 읽어줘야 그분들의 뜻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 유학자들 주장은 이 천리는 진리의 마음이니까 진리는 또 도를 리라고 불렀죠. 그래서 천리, 하나님의 이치, 그리고 인욕. 그래서 유학을 딱 한마디로 하면 성리학, 특히 성리학에서는 자신들의 딱 모토로 존, 천리는 보존하고 사단은 보존해서 50% 넘기고 예. 막을 알자 써서 알 인욕. 아니면 제거할 것 자서 거인욕.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 성리학은 욕망을 배제한 철학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인욕이라는 건 선을 넘어버린 인. 그러니까 이걸 한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 유학자 너무 빡세다. 인이지만 보존하고 일체의 모든 욕망은 제거하라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가정도 못 꾸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유학이랑은 원래 안 맞는 소리죠. 유학자가 불교를 유교가 제일 비판한 게 욕망 제거하라고 했다고 해서 비판합니다. 두 개예요. 천리를 무시했다. 인의지 무시했다. 사회를 떠나게 만드니까 부자관계나 군신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리를 무시했다. 인의지를 구현하지 못하게 막았다. 두 번째,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겠다고 덤볐다는 거죠. 욕망을 경영하는 거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이 유교의 공격을 받은 부분이라 유교는 그 욕망을 소승불교처럼 욕망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양심 성찰이나 성찰을 통해 적절한 욕망의 경영 이게 맛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불교 하시는 분들도요 제 불시잡변에 대한 저의 강의 보셨을 거예요. 정도전 선생이 불교를 유교 입장에서 비판한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승불교면 이 비판에 맞지만 대승불교는 맞지 않다. 왜? 대승불교는 유교랑 논리적으로 주장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를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니까 당연히 대승불교를 그 본인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계시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유교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유교를 통해 보살도를 이해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본인 삶에 체화하시는 게 먼저. 안 그러면 괜히 이런 논쟁에 괜히 껴가지고 제가 늘 제일 걱정하는 게 빠져, 빠문화. 난 불교니까 유교를 공격해야 돼. 이런 발상을 갖고 계시면 안 돼. 그런 분들은 진리를 얻으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냥 자기 인욕이에요. 그것도 상대방을 왜곡시키면서 내 주장만 밀고 나가겠다는 인욕. 천리가 거기 있나요? 상대방 입장도 들어보자. 상대방은 뭐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걸고 수행하는지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천리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홍익당 차원에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큰 심각한 얘기 비판 안 하더라도 어떤 비판도 저희는 일관됩니다. 천리 그 사안에 이니에지를 적용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뿐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 결과가 좋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결과가 좋은 건 그 요행이 좋았던 거지 그 일을 진행한 사람 신보가 진짜 국민을 배려하고 했는가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했는가 천리였는가 인욕이었는가 이거 따져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개인한테만 요구하면 안 되니까 당을 만들어서 사회에도 요구해 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 당이 뭐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게 아니라 깨어있는 당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저희가 학당 중에도 깨어있는 학당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홍익학당은 좀 더 개인에 더 집중하죠. 여러분 마음 관리에 여러분 각자 마음에서 지금 이런 천리와 인욕, 선과 악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홍익당을 통해서는 이 나라는 국정을 운영할 때 진짜로 이런 선악을 따지고 천리와 인욕을 구분하고 있는가? 소수가 재미 본다고 해서 무리하게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국민을 모두 배려해서 이로워서 진행하고 있는가? 요거 따져보자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인데 요 얘기 우리가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심각한 얘기, 뭐 엄청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적 절차라는 말로 표현하는 건 이겁니다. 요거 따졌는가요? 어떤 형식적 절차를 지켰는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묻는 거는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지 아닌지 고민해보는 과정을 거쳤는가. 뭐 국민한테 그거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국민이 또 그걸 신뢰해야 그 일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국정이. 자, 개인도 똑같아. 한 개인도 내가 내 몸을 하나 경영할 때도 그게 자명한가 이거죠. 모두를 위해서 내 이니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최선을 다해 쓰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 늘 부족하겠죠. 부족해도 이걸 늘 따져야 마음이 경영이 되지. 이런 노력 없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이 소멸되거나 업의 장애가 소멸되거나 업의 장애가 뭔가 정화되리라 라고 믿으시는 거는 정말 그건 오산입니다. 매일매일 불교식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계정의 삼악과 팔정도와 육바라밀로 자신을 갈고 닦을 때 조금씩 그 업장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그게 불교는 수신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 몸에서만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교를 꼭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대승불교라 하더라도 소승불교적 영향을 받고 있어요. 소승불교가 자기 몸에만 신경 쓰잖아요. 나라 차원의 얘기를 잘 안 한다고요. 어쩌다 왕들이 질문하면 부처님이 해준 얘기가 다 해요. 나라 차원의 얘기는. 왜냐하면 승려들 모아놓고 나라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승려들은 나라를 버리고 나온 사람인데. 신자 중에 가끔 정치인들이 찾아오면 그때 정치적인 조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주가 뭐예요? 수신이에요. 유교는요. 수신을 기본으로 하되 치국에 집중하고 있죠. 주가 치국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스려져야 중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승불교 닦는다고 하면서 절에서 중생구제 계속 이런 걸 외치고 계시는 거는 무의미하죠. 거기서는 아무리 해도 자기 하나 닦는 게 더 주죠.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려면요. 그런 보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 시스템을 바꿀 때만 바뀝니다.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는 어떤 노력이 없이 복을 많이 지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식 발상은요. 정말 그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지금 정확히 보살들이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정치권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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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진치를 따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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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바라미를 어겼으며 또 이런 식으로 육바라미를 따랐고 이런 식으로 탐진치를 극복했다. 이게 매 사안마다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보살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보살은 아니에요. 지금 뭐랄까요? 의사로 치면 이게 그 제대로 된 자격 갖춘 의사는 아닙니다.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건 수술 못 한다는 얘기예요. 치료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화엄경이나 대승기 신론 정합에 보면 일지보살 전에는 사실 그 실력이 약해요. 제대로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실력이 약해요. 왜? 육바라밀을 가지고 매사에서 선악 판정하는 힘이 약해요. 그 대승기 신론 보면 일주보살 전부터 연습은 하라고 돼 있는데 일주보살이면 꽤 성취한다고 돼 있지만도 대승기신론에서부터 일주보살은 아직 법신을 제대로 몰라 육바라밀을 제대로 몰라라고 얘기했고 일주보살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육바라밀이고요. 그리고 화엄경에 이게 이어집니다. 내용이 화엄경에 가면 일지보살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세간의 지혜를 얻었다고 해요. 세간의 지혜를 얻었는데 뭔 지혜를 얻었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대승기신론 내용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승기신론이 후대에 나온 거니까 화엄경 일지보살이 얻는 그 실력을 일주보살이 되기 전부터 연습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대승기신론이. 그걸 어디서 써놨냐? 육바라밀 수행 중에 반야수행, 지혜수행에다 써놨어요. 지혜수행의 핵심은 선악 판정이다. 역시 그러면서도 선악이 본래 공한 줄은 알아야 된다. 하지만 공하되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 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즉 내가 지어놓은 업이 내 과거에 지어놓은 죄업이 어느 날 그냥 탕감되기를 바라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 인간들끼리 한 번씩 탕감도 해줍니다만 이게 우주는 언젠가 그게 나한테 찾아온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다. 하지만 그 자체는 공하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한데 일어난 작용들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진 않는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면에서는 엄정하다. 이런 공부를요. 보살은 계속 해야 돼요. 문제는 이런 공부 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보살들을 교육할 때. 제가 우리나라 자꾸 그 불교 어떻게 저기는 공부하나 보면 자꾸 선악은 없다. 이런 얘기를 쉽게 날려요. 선악은 없다. 선악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막 하셔도 그 스님이 뭐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럴까요? 진짜로? 겸상도 안 하실걸요? 여러분하고 겸상도 안 하세요. 겸상도 안 해줍니다. 어디 감히. 그러면서 다 구분할 건 다 구분하면서 선악은 없다. 이런 말이 모순적이죠. 유교가 왜 대단한지 아세요? 유교는 모든 것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연구만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 쪼잔하다. 쟤네들 쪼잔하다. 선악을 넘어선 진리를 모른다. 그럼 또 불교는 저것들은 선악도 없다. 이렇게 계속 싸우고 계시면 되겠냐는 거죠. 유교와 불교가.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를 주장하는 이유가 소승불교에서 분리시키는 이유가 유교와 소승불교 논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구분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유교를 깔 때는 소승 논리 쓰고 또 자기 편할 땐 대승 논리 쓰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살아가세요. 무행 뭔가 좀 파괴라고 싶으면 자꾸 대승불교 끄집어내서 선악도 없다 그러고 또 밑에 애들이 기어오르면 또 소승불교 개율 들먹이면서 겁주고 너 개 어길래? 이게 자유자재죠. 자기 필요할 때 마음대로.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두 개를 공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두 가지를 함께 갖고 계신다는 건요. 인심입니다. 사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먹겠다는 것밖에 아니에요. 이걸 안 따지고 있다니 왜 안 따질까요? 명확하게. 안 따지는 게 유리하니까요. 따지면 불리해지니까 안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 승가 조직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대승 논리를 철저히 따져버리면 승가 조직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불교도 촛불 들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 적폐 청산 때문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얘기니까 알아두세요. 종교가 다르더라도. 지금 불교가 신도수가 1000만 가까이 되는데 거기 지금 적폐 돈과 권력에 대한 추구, 탐진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리더를 해가지고 리더가 돼서 얼마나 또 적폐가 쌓였는지 지금 신자들이 시위하고 난립니다. 그럼 반응이 어떻게 똑같아요, 정치인들이랑. 탄압하려고만 덤빕니다. 신자들을 자르고 승려들을 자르고 탄압해서 넘기려고 그래요.
아무 문제 없는데 니네들이 공연이 시비 걸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지금 작년 촛불전국에 또그 다른 판이 지금 다른 버전이 불교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불교 지금 장난 아닙니다. 거기 실질적인 통치자죠. 총무원장을 이제 또 새로 뽑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누가 출마하려고 협박해서 출마를 못하게 하고 막 지금 이런. 일단 출마하려면요. 출마만 하는데 한 100억 필요하대요. 100억 있어야 된대요. 승려들이, 무소유의 정신의 승려들이 100억을 모아서 총무원장 나간다는 발상부터가 진짜 머리에 총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신자분들은 이걸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리더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 있다고 못 느끼는 신자들의 그 무지몽매한 상태, 그게 무명입니다. 이것부터 못 돌아보면서 돌을 닦고 있다. 저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 오늘 얘기하면서 오늘 인심도심 얘기가 나와서 미리 말씀드린 내용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살아가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는 강의 전에 꼭 요즘 살아가는 얘기 꼭 하나 하고 가죠. 이게 이 공부를 연결시키시라는 거. 이 공부가 지금 주말에 모여서 아, 몇천 년전 고전 탐방하고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되시면 안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어. 힘을 얻었어. 내가 오늘 요즘 이 시국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얻었어. 요즘의 시국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얻었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면 이거는 하나만한 학문이죠. 다른 식으로 자꾸 인문학을 실용적으로 계속 포장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짓안 합니다. 전공법입니다. 인문학이 원래 실용적이에요. 뭘 그걸 포장해서 무슨 인문학, 막 인문학만 다 붙여서 하기사 저도 산상수훈 인문학. 거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만, 그게 모든 분야에서 인문학적 지혜를 넣어주는 게 되면 맞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유행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인문학은 선악, 핵심은 선악 판단이에요. 근데 선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해 버리시면요. 이런 인문학, 모든 철학은 날아가 버립니다. 철학은 딱 하나예요. 선악 판단하려고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사이비 철학도 많아요. 유사 철학들이 등장해서, 자꾸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선악은 없다. 옛날에 유명한 화장실 그 낙서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 니체. 뭐죠? 너는 죽었다. 신. 아시죠? 마지막에 둘다 죽었다. 아줌마. 청소 아줌마가 둘다 너희 둘다 죽었다. 신은 죽었다. 막 이렇게 막 뭔가 통쾌한 것 같죠? 당장은 통쾌한데 그 뒤에 오는 참담함 그게 질리면은요, 질리면요, 신은 죽었다 급의 파격이 오더라도 진리는요, 그 뒤에 광명이 와야 됩니다. 와, 벗어났더니,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상을 버리고 났더니 내가 자유를 얻었다.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양심적이 되고, 더 지혜로워지면 인정하겠는데, 예, 그 말을 한 이부터 사실은 자기 욕망이 전혀 절제가 안된 분들이었어요. 그 말을 한 분들부터. 신은 죽었다, 니체. 사실 정신질환이 있는 분이에요. 평생을. 그 상태가요, 그 상태가 아주 잘 나오면 그렇게 철학자가 나옵니다. 호르몬이 폭주할 때 일반인이 못 보고 못 듣는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뭔가 영감이 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왜 이런 고흐나 이런 뭔가 이렇게 본인을 절제 못하는 천재들 있죠?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 본인 삶부터 결국 망가지죠. 핵심은 그 본인 삶부터 되게 힘들고 망가집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그분들은 뭔가 빛을 본 분들은 맞는데 빛을 가지고 삶을 절제하는 모습은 못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 자꾸 파지 마시고 진짜 자명하게 자신의 삶을요 빛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분들의 철학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만 자극적이라고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홍의각당 강의 들어 그러면 니체 따르는 분도 많아요. 아, 이 사람 안 되겠네. 니체 가지고 막 욕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 철학이나 이런 걸. 왜냐, 니체는 다 깠다고요. 소크라테스부터. 이데아 따지고 하는 것들 다 뻥쟁이 이런 식으로. 신은 죽었고 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런 사고가 딱 머리에 박히면 문제는 이거예요. 본인이 자명하게 검토해 본 뒤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었다는 거죠. 이거 내 취향이네 하고 믿어요. 그랬을 때 이게 가져오는 엄청난 그런 그 업장으로서의 작용. 이런 거. 이게 철학이라고 다
이렇게 좋은 얘기려니 하고 믿고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본인의 마음 안에서 한 생각 일어날 때 선악을 검토하는 그 마음으로 본인의 마음 안에서 계속 검토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편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저희가 비판하는 것도 핵심이 편하게 가면 안, 편하게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인이 빠가 돼서 편하게 좀 가려고 했더니 또 홍익당이 와가지고 또 막 지랄되고 뭐라고 하고 내 심기 불편하게 하네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학당 회원 중에서도 탈퇴하는 분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할까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권력을 얻을 것도 아니고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명하지 않잖아요. 민주주의랑도 안 맞잖아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못 들으시면요. 절대 여러분 민주국가니 뭐니 이런 거는 그냥 허상입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굴 믿어서 해결할 될 일이 아닙니다. 꼭 사이비 종교 나온 분들이 또 다른 사이비 종교 찾아가요. 이번엔 혹시 맞을 것이다. 그 심리로는 절대 그 자명한 답을 얻을 수 없다. 자명한 답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양심 분석하세요. 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내 마음, 내 생각 가지고 분석해서 자명함은 하고 찜찜함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도외시하고 이걸 무시하고 계속 다른 식 편법으로 누군가를 믿으면 구세주를 믿으면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한은 인류는 답이 없는 겁니다. 진짜 구세주라면요. 제가 만약에 진짜 구세주라면 내려와서 나를 믿어라 했을 때 다 믿고 빠가 된 눈을 하면요. 절망할 거예요. 이 인류는 답이 없구나. 진짜 구세주라면. 왜냐? 구세한다는 게 뭔데요? 사람을요. 그 욕심에서 벗어나 양심으로 돌려주는 게 이게 구원이고 구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것밖에 안 돼요. 구세주에 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심리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믿어서 대충 넘어가 보려는 거예요. 구세주가 그걸 용납할까요? 주여 주여 한다고 진짜 내 팬이구나 너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난 쌩깔 거다. 왜? 내가 진짜 내 팬이라면 내가 살으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으란 대로 안 살고 나만 믿고 있다. 이건 내 팬이 아니다. 아니 자녀를 하나 키워도 자녀가 스스로 살 힘을 키워줘야지 부모가 뿌듯하지. 나이 먹고도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고 집에 있으면 좋으세요? 발로 차서라도 쫓아내고 싶죠? 이게 너무 기본인데 이런 기본을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된다는 게 참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날 모여서 토요일 날 신촌에 물질 문명의 극치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옆에서 정신 문명의 싹을 틔우면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저는 슬픔지만 이 얘기라도 안 하면 어쩌겠는가 하는 마음에 또 해봅니다. 오늘 내용이 중용이 2300년 전에 씌어진 글인데 그 중용을 쓴 자사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또 한 천년 전 사람인 주자가 한 천 그 기원 후 천년 때 사람이니까 천년 되니까 지금 한 천년씩을 지금 거의 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자가 천년 전에 그 자사 중용을 쓴 공자 손자 자사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고 우리는 오늘 또 주자의 마음을 읽어내 보는 거고요. 그 중간에 우리나라 퇴계 율곡 같은 선비들의 마음도 또 함께 읽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답을 얻으신다면 이런 게 정신 문명이 잘하는 겁니다. 이걸 오셔서 믿습니다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따져보고 자기 마음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지 답을 얻는 거 자기 마음에 답을 얻는 거 자기 마음에서 답을 얻는 게 진짜입니다. 자, 볼게요. 첫 문장이 도발적이죠. 중용은 왜 지은 것인가? 중용은 하이 자갸오 이럽니다. 중용은 왜 지었는가? 자사께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도학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안 하고 동양에서는 도학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철학이 더 익숙하시죠? 도학이란 말 쓰면은 막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학. 요즘 도학 그러면 사이비 종교 의혹도 많고 도학 뭔가 수상해 보이잖아요. 선비들이 유학을 부를 때 도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도학. 도, 진리 줄을 잡고 가는 학문이에요. 진리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해주는 학문.
인간으로 하여금 형이상학적인 그 진리를 알고 따를 수 있게 해주는 학문. 위대한 학문이죠. 보세요. 이 양심 안에 진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 사랑하라. 의, 정의로워라. 예, 겸손하라. 여기는 지혜, 자명한 판단을 하라. 신, 이 모든 것이 한결같이 성실하라. 그리고 신의 다른 측면이 성, 항상 양심에, 양심대로만 하지 욕심에 물들지 마라. 그래서 요게 이제 성이 깨어있음하고 통합니다. 신은 정진이랑 통하고, 이는 불교의 보시랑 통하고, 얘는 인욕이랑 나를 낮추고, 보세요. 글자 자체가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선을 그어놓고 저 위에서 은총을 나려주는데 사람은 뭐 하고 있죠? 무릎 꿇고 있네요. 겸손하라요. 신의 질서를 존중하라. 인욕하라. 겸손하라. 인욕바람일. 정의는 계율을 지켜라. 룰을 지켜라. 선을 지켜라. 지계바람일. 보시는 인이죠.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다른 사람하고 나를 이걸 이코르입니다. 수학의 이코르 표시입니다. 똑같이 보라. 지금 글자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두이자가 돼서 이제 정향 선생 같은 분은 두이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코르란 말을 못하니까 두 사람 간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인이다.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라. 아무튼 뜻은 같이 풉니다. 네. 정향 선생 같은 분은 각골문을 연구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전서만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지혜. 우리나라 지금 우리말 소자랑 비슷하죠. 신기해요. 화살이 뭔가 솟구치다는 뜻이잖아요. 솟 이럴 때 우리가 솟구치다는 말을 쓰는데 솟다. 근데 솟이 신기하게 날아가는 화살하고 글자가 한글이 우연입니다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화살이 옆으로 위에가 삐뚤어지면서 화살 시자가 된 거예요. 화살처럼 말하고 설명하라요. 네가 안다면 화살처럼. 그래서 화살을 뭘 의미합니까? 신속. 이건 뭐예요? 딱 나가야 돼. 이게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물어보면 화살처럼 빨리 설명하고 말할 수 있어요. 의문이 생기면 바로 답이 나와야 지혜다. 이거. 스펀지 예전에 스펀지 풀어보면 그렇죠. 황당한 질문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까? 그 전문가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나오면 전문가고 아, 잠깐만요. 이러면 이 전문가. 진짜로 안다고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면 아직 지금 지혜가 정밀한 게 아니에요. 더 생각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정확히 안다는 거는 너무 자명해서 의심할 수 없는 정보를 얻게 됐을 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나자죠, 나자. 나를, 위에는 양양자죠.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진선미에 다, 이렇게 선미에 다 양이 들어가죠. 양처럼 선한 말, 그러면 이구자 쓰면 말입니다. 말, 그러면 선할 선자가 되고, 양이 이렇게 크다. 이거는 양이 큰 양을 본다고 의미한다고 다들 봤는데요. 전선만 가지고 각골문을 분석하니까 그 대자는 사람이거든요. 위에가 양이 아니고, 사람, 예전 사람이 큰 대자죠. 전서로는 양이 크고 아름다운 걸 의미하고요. 각골문까지 들어가면 큰 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를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장식을 달아놓은, 원래 아름다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깃털 같은 걸로 멋지게. 이해되시죠? 인디안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인디안. 그 아름다움을 믿지 않는 원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이 크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게 됐죠. 그래서 그 글자 하나에도요, 역사적으로 다 변천 과정이 다양해요. 저도 연구하다가 재미를 붙여서 글자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내 생을 이 글자 하나 한 글자 한 글자의 역사적 편차를 이해하는데 써야 될 것인가 고민이 와서 적당히 하다 멈췄는데요. 나중에 중요한 글자는 다 그 편차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 시중에 나온 책 중에 그래도 제 마음과 맞는 게 있어서 권해드리긴 했는데 학당에 들어가면 저랑 또 많이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많이 달라서. 자, 이렇게 성실하다는 건 말이 이루어지다죠. 자, 생각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하다는 거는 아주 좀 고차원적 의미로는요,
우주가 우주 하나님만 성실해요. 자기 말대로 이룰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못해요. 그러니까 성은 하느님을 의미하게 되고 중용에서도 성 그러면 양심이 온전하게 100% 구현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정진하다 그냥 정도로 이렇게 성실하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쉬운데 중용에서 말한 성실함의 극치는요. 그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성실하게 우주를 경영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가끔씩 성실한 거죠. 그래서 형이하학적인 성실함을 말할 때는 믿을 신자, 신자 써서 자 남의 말이 믿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말을 이루니까. 자, 한 달 뒤에 돈 갚을게. 꼭 갚아요. 갚을게. 갚아요. 그럼 나중에 그 말만 듣고도 믿습니다. 이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상대방이 성실해야 생겨요. 그래서 이 리니에지 신을 제가 번역할 때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로 번역하는 거는 원래 믿을 신자인데 왜 성실로 번역하십니까? 믿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신용을 얻었다. 근데 신용을 얻으려면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성실로 풉니다. 왜냐하면 요 성실까지도 포함하고 싶어서 제가 성실로 번역하는 거예요. 굳이 구분하면 예, 또 이렇게 성실과 신용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용을 얻는다. 그게 정진한다. 왜 불교의 정진바람이랑 통하냐? 나 오늘 한 시간 수행할 거야. 방문 열어보면 자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신용을 할 수가 없죠. 정진하지 않. 즉 자기가 말을 이룰 때만 생각 뜻한 바를 이룰 때만 우리가 성실이라고 하고 신용을 우리가 줍니다. 그러니까 정진하고 통하는 게 그거예요. 세운 뜻을 반드시 구현하는 거. 이게 정진입니다. 실천하는. 그래서 실천과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은 그래서 이 성은 좀 더 양심이 온전히 구현됐는가 하는 측면에서 성 얼마나 정성스러운가는 얼마나 사심이 없고 얼마나 인심과 인욕이 없고 순수한 도심 그 자체인가에 포인트를 줘서 성 하면은 그 진리가 그대로 그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성의 정도를 따지고요. 신은 그러니까 이건 깨어 있는가를 가지고 따지고 지금 양심 분석에서는 신은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 말한 걸 실천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좀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만 가운데 그 토의 덕목이에요. 안정되게 늘 그래야 하는 덕목이에요. 성실함,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실천해야 됩니다. 지혜로 늘 판단, 사실은 이제 그 지혜의 덕목도 뭐 나머지 덕목도 늘 한결같아야죠. 이 성실의 덕목이 다 영향을 줘서 늘 한결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보세요. 이게 인간 마음만 이런 게 아니라 우주에서 그대로 그 이데아를 가져다 인간이 쓰는 거니까 남을 나처럼 봐야 되고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양심을 어기면 안 돼요. 남에게 부당한 짓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늘의 이치를 순종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늘 매 순간 뭐가 자명한지 뭐가 찜찜한지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양심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신 그리고 성 양심과 그대로 하나가 돼서 가야 돼. 그럼 깨어 있습니다. 양심을 완전히 구현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억지로 구분해 보면 그렇게 덕목이 나뉩니다. 그래서 그 예전 선비들이 주자죠. 주자가 이 성을 주낼 때 성은 뭐냐? 진실 무망이 성이다. 진실하여 조금도 망령됨이 없는 걸 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양심 그대로인 거죠. 양심 그대로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성은 양심 그대로인가. 원래 이거 이 신의 내용도 포함합니다. 근데 둘이 굳이 찢어서 구분하면 신은 형이하학적으로 생각, 감정, 오감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성은 얼마나 깨어 있는가 얼마나 양심과 하나로 통하고 있는가. 한쪽은 얼마나 양심을 지상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원래는 하나인데 구분해서 설명하면 육바람이라고 딱 맞아서 설명이 편해서 이렇게도 해봅니다. 예전 어른들도 뭐 그렇게 설명했었고요. 중용은 왜 지은 것인가. 자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천명이에요. 하늘의 명령이 이겁니다. 인이에이지 신하라. 자,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은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겸손하라, 깨어있어라, 성실하라. 이 명령이 인간이 그 품어야 할 최고의 그 미션으로 삼아야 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지금 구현하고 계셔야 돼요. 매 순간. 이데아라는 거는 이데아라고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거, 예, 이게 이데아인데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 구현되는 거죠. 현실에서 반드시 구현되는 거. 그런데 왜 인간한테 오면 이런 문제가 되냐? 철학을 인간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동물들, 만물들은 그냥 이데아를 구현하고 살아요. 우주는. 자, 보세요. 보실래요? 이 오행이 인간은 감정이 있으니까 지금 사랑, 지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성과 감정이 지금 감정이 있고요. 또 동물들도 감정은 있죠. 거기 또 이성을 갖췄기 때문에 오행이 이런 식으로 이데아가 명령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는 존재라면요. 어떻게 명령이 떨어질까요? 그래서 이 예전 어른들이 물질 세계에서는 금목수와 토만 보는 거예요. 금목수와 토. 목. 예. 자. 목기운이 뭐죠? 그 오행에서 목기운이 자라는 겁니다. 생. 불기운은요. 강력하게 발산하라. 목보다 더 치솟죠. 치솟는 게 극치 이렇다가 쪼그라들죠. 금. 선을 하라. 쪼그라들어라. 예. 수. 완전히 응축되라. 다시 발산하라. 발산이 극에 이르게 하라. 쪼그라들게 하라. 수축시켜라. 다시 발산시켜라. 토. 그 음양의 발산과 수축의 균형을 이루어라. 이런 명령만 떨어져요. 물질에서. 그거를 금목수화토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럼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자 땅에서는 금목수화토, 하늘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생, 육, 나아라. 봄에 만물이 생기죠. 여름에 자라라. 가을에 쪼그라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결실을 맺어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겨울에 완전히 응축됐는데 그때도 생명의 씨알은 있거든요. 이때 저장하라. 씨알을 저장했다가 다시 탄생이죠. 탄생하라. 이 육을 성장시켜라. 이렇게 볼게요. 생장수장이죠. 결국 금목수화토도 결국 크게 보면 생장수장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뭔가 발산하고 수축하고 하는 힘. 또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생겨나서 탄생해서 자라다가 쪼그라들고 갈무리 되고 사라지고 다시. 그리고 이게 결국 여기도 가운데 보죠. 중심은 항상 성실하다. 우주는 항상 저렇게 돌아가. 이걸 읽어낸 거예요. 예전 어른들이 특히 동이족에서 저 오행 사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도 동이족들이 예전에 저걸 읽어낸 거예요. 우주에서 이데아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데아 찾아냈다라고 말하는데 없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데아는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저게 이데아는 이렇다라고 했어요. 우주의 이데아는 이게 다다. 음과 양이 다고 음과 양이 지금 이렇게 오행의 특징을 보이는 거. 그리고 더 쪼개면 뭐가 되죠? 여기서 한번 더 쪼개면 네, 팔계가 돼요. 팔방으로 돌아가는 거. 그럼 괴를 그려놓고 괴가 다 이데아입니다. 우주에 이런 원리가 있다. 우주를 돌리는 이데아를 찾아내. 더 들어가서 선천 후천 이데아를 찾아내요. 선천적인 이데아와 후천적인 이데아. 뭐냐면 이거예요. 선천적인 이데아. 하늘이 위에 있고 배가 머리가 하늘이고 배가 땅이라고 전제하고요. 이제 그런 설명을 일단 생략드리고 머리가 하늘이고 배가 땅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위고 배가 땅인 거는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죠. 선천 이데아에서는 하늘이 위고 배가 땅이에요. 근데 후천적인 작용할 때 보면 머리는 뜨겁고 여기 차단 말이에요.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천적인 후천적인 게 지금 우리는 합작이 돼서 우리 몸이 굴러가요. 그러니까 항상 땅은 아래에 있고 하늘은 위에 있죠. 공기는 위고 물질은 아래에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이데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운행할 때는 물과 불이 순환하게 만들어 땅에 있는 물이 달궈져서 위로 올라갔다가
열기가 돼서 올라갔다가 올라간 열기는 다시 냉각돼서 피로 내려오고 계속 순환하면서 이 수화 기운들이 천지 사이에서 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볼 때 오행도 선천적인 오행과 후천적인 오행을 구분하게 된 거예요. 선천적으로 틀을 짜주는 것과 그 안에서 운행을 하는데 동원되는 오행 이론을 구분해서 나눠서 본 거예요. 그게 선천이 하도라 그러고 후천을 낙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행인데 사실. 오행 8개인데. 똑같아 그냥 음양인데 음양작용을 설명할 때 선천적으로 양과 음, 머리가 하늘이고 배가 땅이지. 근데 또 보면 머리는 뜨겁고 배는 차요. 머리는 불이고 배는 물이지. 자, 그럼 이게 두 개의 오행이 나와버리죠. 여기서 선후천이 나뉩니다. 그래서 수화 기운의 운동을 설명하면 후천, 천지를 설명하면 선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만 알면 됩니다. 태극기에 건건감리 있는 건 선천팔계를 그려는 거죠. 건이 위에 있고 곤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건 이제 선천. 원래 선천적으로 하늘이 위에 있고 물질인 땅이 아래에 있다. 하지만 후천은 후천적으로는 물과 불이 그 사이에서 돌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육시키고 번성시킨다. 그냥 이게 다예요. 이 말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오행이니 팔계이니 이렇게 그려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몸은 다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몸도 똑같아요. 이 몸뚱이 돌아가는 게. 단악을 해보시면 여기 기운 돌아갈 때 느껴지는 게 오행 팔계 돌아가는 원리 그대로 돌아가. 배에서도 그대로 기운 이렇게 돌 때도 배꼽 중심으로 또 오행의 팔계의 이데아를 따라서 돌아갑니다. 신기하죠. 단전이 딱 배꼽 아래에 딱 물자리에 위치해요. 여기다가 기운을 넣어주면 또 치고 올라서 목 일이 올라옵니다. 치고 올라와. 더 기운을 불어넣어주면 명치 아래까지 와요. 그럼 더 다시 내려가요. 쪼그라듭니다. 다시 돌아가요. 이 짓을 계속해요. 이걸 소주청요. 단악인들이 몸에서 실험해서 알아낸 거예요. 단전에 평소 기운보다 더 센 기운을 호흡을 통해 불어넣었을 때 인체에서 나타나는 기운의 운행은 전형적인 주역 오행 8계대로 돌아갑니다. 옆에서 봤을 때 신체가 단전에 나중에 그 기운이 더 차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뒤로 오행. 이 심장 뒤가 목이에요. 이 회음이 수라면, 단전이 수라면 뒤로 올라가서 딱 목에 올라간 다음에 정수리까지 올라오면 꼭대기 치고 여기서 기운이 냉각되면서 다시 흘러내려요. 심장 앞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금입니다. 수, 다시 단전으로 복귀해요. 이 짓을 계속해요. 그냥 이거 알아낸 게 다예요. 예전 어른들이 몸을 연구해가지고 기운을 불어넣어주니까 이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려서 못하리요 하실 수 있지만 내 몸에서 오행을 돌리니까 이데아를 내 몸에서 알아내요. 그리고 자연을 관찰하니까 자연도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천지가 딱 있고 물이 수화작용을 일으키면서 달궈졌다가 냉각했다. 그러면서 생명이 탄생되고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은 최재호 선생님 호가 수은 아닙니까? 물과 구름. 물이 구름 됐다, 구름이 물 됐다 하는 거기에 우주의 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음양. 음양의 이데아가 답니다. 남녀가 나오고, 여기서 남녀가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와요. 음양에서.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국기로 가진 나라니까 천명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 그게 천명이에요, 저게. 태극이 천명이에요. 양이 발산하고 음이 수축하는 거. 지금 현대 물리학이 그 이상 얘기할 수 있나요? 발산과 수축입니다, 우주도. 발산과 수축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정확한 공식을 몰라서 지금 답답하지. 아무튼 그 발산과 수축의 진동으로 우주가 나왔다 하는 건 아무도 뭐 그건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 다 발산과 수축. 이데아라는 것도 주역점을 해쳐요. 발산과 수축. 나갈 거냐 물러날 거냐 때문에 쳐요. 살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주역점을 쳐서 지금 발산할 때면 가는 거고 수축할 때면 물러나는 거죠. 상황을 보고. 이데아를 통해 점을 치는 방식이 주역점이어서 다 이데아예요. 이데아가 천명이에요. 이데아, 다른 말로 로고스. 불교로 말하면 다르마, 법. 다르마, 로고스, 이데아, 천명, 천리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것들은 뭐냐 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우주의 선천적 프로그램.
후천도 그 선천적 프로그램이 작동하면 후천이 되겠죠. 애초에 판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받은 것 같고 막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저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한테는 특이한 게 발견되는 게 이성이 강해요.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성이 강하죠. 말을 만들어 쓰고 있죠, 지금 인간들은. 이게 뭔 차이냐?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는 다른 동물들도 결국 프로그램대로 지배받는데 개는 개답게 살고 소는 소답게 사는데 인간은 인간답지 않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이 개발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에고가 강화됐고 이성이 개발됐다는 거는 천리를 어기고 인심과 인욕만 따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죠. 동물들은 이게 안 돼요. 프로그램대로 돼요. 근데 인간은 저게 가능해. 왜? 이성이라는 게 이성이 양심을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이라는 게 이미 욕심에 오염된 이성일 경우에는 이제 양심하고 분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살인범들도 얼마나 머리 좋은데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 엄청 굴려서 한 거예요. 그게 옳다고 판단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이성이라는 건 양심이 없죠. 탐진치 덩어리죠. 근데 우리는 그 살인범한테서 이걸 봐야 돼요. 인간은 저렇게 양심을 어길 수 있는 존재라니. 인간이 양심을 어디까지 어길 수 있는지를 살인범들이 보여줍니다. 아, 저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그러다가 또 충격받아요. 엽기적 살인마 등장. 그럼 아, 한 번 더 나간 거죠. 저기까지 갈 수도 있구나. 지금 그게 왜 충격이세요? 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엽기적 살인마는 보시고 그렇게 막 유튜브에 공유하고 보시면서 반대쪽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보살도도 그럼 그 정도 봐야 돼요. 야 이번에 보살 중에 막 여기까지 가는 보살이 나왔대. 이니에지를 살벌하게 한대. 그래서 막 이런 것까지 해버렸대. 이 정보는 고전에 들어있어요. 고전을 많이 보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다 고전을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해볼만해요. 그 엽기적인 존재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또 다른 극에 상응하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보살도의 그 수많은 그 길들을 제가 유튜브에 또 공유해서 같이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어디든 50% 이겨야 됩니다. 숫자는 못 이겨도 힘에선 이겨야 돼요. 51%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숫자는 작아도 힘을 가지면 되죠. 작용하면 유튜브 세계에서도 양심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욕심 죽어라가 아니에요. 양심이 승리하면 욕심도 산다는 거예요. 욕심도 선을 지켜주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충족하면서 선은 지킨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추구하는 거지. 욕심 없어져라. 그러면 뭔 재미로 유튜브를 봐요. 저만 해도 막 오만 잡스러운 유튜브 다 즐기는데 그게 다 끊어진다 그러면 저도 삶이 공허해지고 제 강의밖에 없다 그러면 저도 저부터 힘들죠. 그게 아니라 양심이 51%만 돼주면 욕심도 산다는 거야. 이제 욕심도 당당하게 자기 욕망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요 당당하게 욕망을 주장해야 될 때 주장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면서도 옛날 어른들이 그걸 악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습이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욕망을 가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살고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양심 분석하고 나면 양심 분석이 무서운 게 인습을 타파할 수 있어요. 유일한 무기예요. 인습을 합리적으로 날릴 수 있는. 잘못된 전통을 합리적으로 날리는 법은요. 그게 부당하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양심상 부당한 짓입니다라고 하면 날아갑니다. 잘못된 문화들 다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욕망을 추구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러지 않나요? 신입이 어디 먼저 퇴근하려고 막 다 눈치 보고 막 휴가 막 이런 거 휴가 날짜도 이거 다 눈치 주고 있고 사실 당당히 욕망해야 되는 걸 욕망 못하는 경우죠. 난 당당히 요구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요구하면은 싸가지 없는 놈이 되니까. 근데 결국 합리적으로 가자는 거는요 양심에 맞는 당당한 요구에 그거 양심에 맞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들어주는 문화 그럼 결국 그게 그거죠. 당당히 요구를 욕망을 요구할 수 있는 이왕이면 뭐 휴가 붙여 쓰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휴일에다가 붙여 쓰고 다 똑같이 원하는데 막 서로 뭐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 그 짬밥 순대로 딱 먹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 느껴도 말 못하죠. 그런데
그게 양심의 기반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할수 있는 문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참 가야 돼요. 양심에 맞는 욕망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 나 대통령 되고 싶어 했다가 완전히 뭔 또라이지. 내가 그동안 또라이 강의를 들었구나 하고 강의 끊으신 분도 많더라고요. 아니, 제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말도 할수 있죠.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시민이면 나 국회의원 나가서 나란 일 하고 싶어. 국민들한테 서비스 하고 싶어.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저 편의점 알바 할래요. 뭐 이런 거는 그래. 네가 큰 뜻을 품었구나. 제가 나라를 위해 뭔가 서비스 하고 싶어요. 안 돼. 주변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지 마라. 정치는 하지 마라. 뭔 하지 마라. 이게 과거에 알수 없는 뭔가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되면 또 왕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다 묵은 인습 아닙니까?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냥.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비판을 못 해요. 어떻게 감히 선대 왕을 내가 뭐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명하면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그런 부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계속 바뀌는데 일조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양심 분석이. 나 양심 분석 다 해봤는데 당당합니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문화. 대신에 양심 분석은 하셔야 돼. 왜? 안 그러면 남한테 피해되는 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내 욕망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여러분 소시오패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분석만이 답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